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우리 범띠, 호랑이띠, 엉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까지가 호랑이한테는 삼재같이 힘든 해였어요. 왜 삼재 끝났는데도 이렇게 힘들까요 하고 올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삼재가 3년이 아니었고 4년만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띠들이 좀 힘들었고 아픈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 오시는 분도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 호랑이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금전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요. 행재수도 있어요. 이동, 변동 그런 게 많아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 꿀팁. 로또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 행재수가 있어, 행재수가. 그래서 저도 살짝 있잖아요. 그 호랑이띠인 우리 신도님한테 이거 복권 하나 싹 사오라 그랬어. 로또 복권. 기운 빼먹으려고.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동한다 하면 이사나 이런 것만 이동이 아니고요. 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위치 이동도 돼요. 그러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할머니 말로는 월반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뭐야 승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재수니까 좋게 이동을 하고 좋게 위치가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운기에서는 그렇게 나쁜 게 없고 막혀있던 게 술술 풀리고 그 다음에 행재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 꿀팁으로는 로또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그러면 건강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재가 아니고 사재 4년제 같이 그렇게 힘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 작은 병이야 고칠 수 있겠지만 큰 병이 있다면 올해까지 좀 더 아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작은 병이 또 있으신 분들은 큰 병 만드시지 마시고 올해는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돈의 지출이 좀 많은 시기거든요. 이동 변동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행재수도 있지만 나가야 되는 돈도 있는데 그게 병원비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애정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수와 여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주변의 여자들도 갑자기 자기 보고 뭐 사귀자 그러고 또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도 선후배 관계에서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있잖아요. 미팅하자 소개팅하자 좋은 여자 있다더라 하고 조금 올해는 여자 풍년.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분한테 그런 건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삼각관계가 돼버리고 남자분이 주변에 여자가 많이 따라지니까 어떻게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지혜롭게 잘 푸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은 조그만 낌새가 있으면 이상하다 너 딴 여자 생겼냐 하고 또 싸우게 되면 이별할 수 있거든요. 이별이라는 얘기를 살짝 넣는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면 반대편 상대방도 자기 다 성격 있잖아. 그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별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범띠 여자분들 2020년도에는요 많이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도 남자분은 좀 맞춰주세요. 남자분 사주에는 올해 결혼운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 조금 힘들어도 편안한 사람 잘 맞춰주는 사람 이 여자밖에 없다 싶으면 결혼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1년만 꾹 참는다 생각하고 오래 참고 가시면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에는 내가 이동 변동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사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막혔다가 갑자기 팡 하고 터지고 행재수가 생기니까 진짜 어리버리 하다가는 내가 눈도 빼가고 코도 빼가요. 그죠? 코도 다 잘라무요. 그러니까 뺏기지 마시고 좋은 기운은 가득하게 다 내 주머니에 꽉 사서 내년, 내후년도 다 복되게 사시면 좋잖아요. 우리 호랑이띠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하여튼 아픈 거 이런 거 한 번 더 조심해서 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호랑이띠 모든 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범띠 여자분들은 또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많이 오시게 되겠죠. 왜? 제가 붙이는 거 잘하잖아. 남녀 합 잘하는 거 잘하시는 거 아시죠? 또 내기해가지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비용 물어보시는데요. 저 돈 많이 안 받아요. 돈은 많이 안 받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더 깊은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